H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H로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H로 나누면 H, F의 X1 이랑 양수라는데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경우에 될까? 바로 앞에 번호에서 봤지만 얘는 평균 변화율입니다. 리미트 없어요. 얘는 미분계수고 x에서 양수로 조금 더 나아간이라는 개념. 아주 작아서 극한 번호예요. 이 개념 아니라 그냥 적당히 양수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한번 더 해봅시다. 아래 볼록인가요? 위에 볼록인가요? 여기는 x1이 되고 h만큼 더 갔으니까 얘가 x1 더하기 h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x1이면 h 적당하게 더 나아간 x1 더하기 h가 되죠. 그러면 얘를 연결한 건 평균 변화율. 얘를 연결한 건 평균 변화율. 그 다음, x1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x1에서의 미분계수, x1에서의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이 더 크길 바래요. 미분계수보다. 미분계수보다 평균 변화율이 더 커요. 첫 번째 그림이죠. 그래서, 요 그림이 해당상이 되는 아래로 볼록. 이 그림을 찾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은 직선이죠. 여기 등호 있었으면 1번 될 뻔했는데, 기억은 아닙니다. 얘는 직선이라서. 기억은 함수 직선. 해서 안됨. 니은. x분의 1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수 부분만이니까 요렇게 생기죠. 음수 부분 왜안 합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데 얘는 아래 볼록이잖아. 여긴 아래 볼록이니까 니은은 되겠네요. 니은은 가능. 디귿. x제곱 플러스 1은 일단 아래 볼록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가능. 릴. 루트 x를 뒤집어서 그렸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얘도 그려보니까 아래 볼록이죠. 가능해서 세 개는 가능.